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모발이식 할 때 이제 절개 모발이식, 비절개 모발이식 있죠. 근데 절개 모발이식은 이제 두피를 조금 절제해내서 하는 수술이에요. 그리고 이왕 띄어낼 때 저희가 유연하면 조금 더 많은 모발을 여유있게 띄어낼 수가 있어요.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. 수술 결과도 좀 더 기대할 수 있고요. 어떻게 두피 마사지를 하는지 잘 모르셔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 탈모 굉장히 많이 진행되신 분들, 여기만 머리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고 여기는 다 이제 탈모가 돼 있죠.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안전지역이라고 그래요. 세이프 에이리어, 안전지역이라고 그래서 모발을 채취하는 부분이에요.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 지금 옆쪽하고 뒤쪽 이 안전지역의 영역을 위아래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돌아가면서 옆머리까지 이렇게 릴렉스, 위아래로 스트레칭, 우리 몸 스트레칭 하듯이 위아래로 당겨주시면 됩니다. 하루에 한 20분 정도 뭐 TV 보시거나 쉬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돼요. 두피 마사지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귀 뒤쪽이에요. 여기 귀 상방에 보시면 이쪽, 여기가 제일 우리가 그 텐션이라고 하죠. 장력이 많이 걸리는 곳이거든요. 흉터가 가장 많이 생기고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고요. 제일 안 늘어나요, 한마디로. 그래서 두피 운동할 때 아까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이 옆쪽 여기가 제일 사실은 중요합니다. 열심히 해주시면 당기는 느낌 적고 모발 많이 채취할 수 있고요. 통증 적고요.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